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부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뮤직비디오 하나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룹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무위키를 열심히 뒤지고 다녔죠. 그래도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 이번에 1월 1일 기점으로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마치 대형 신인이 나온 것처럼. 보면 그룹명이 넘버아이라는 그룹명이에요. 3인조 그룹이고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좀 흥미롭네요. 고트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그 나무위키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명이 자니스 사무소 소속의 아티스트였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해서 이제 재데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니스 사무소, 저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니스라는 그룹이 일본에서 국민 그룹이잖아요. 거기에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사 사장이 성추문 파문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가 되게 커지다 보니까 나무위키 보면은 회사가 폐업을 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나온 그룹이었습니다. 자, 이 추천받은 이 뮤직비디오를 제가 아까 짐에서 운동하면서 들어봤는데 세상에 힙합을 갖고 왔어요. 근데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하드한 힙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하드해요. 상당히 빡센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공개된 지 3일 만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와, 이거는 뭐 대형 신인의 등장을 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 멤버들의 정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나무위키에서 조금 찾아본 정도가 다예요. 근데 이제 일본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하신 이유는 제가 힙합을 이야기하는 힙합 유튜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뮤직비디오를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아이돌 가수들이 힙합 음악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 그들이 수준 높은 힙합을 가지고 오면 저는 언제나 반응 영상을 찍을 용의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빅뱅 같은 그룹의 예시를 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예시잖아요.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그룹인데 엄청나게 큰 대성을 한 그룹이었고 요즘 사실 한국 아이돌들도 보면 뭐 NCT 같은 그룹들도 힙합을 많이 쓰더라고요. 탑라인에. 그래서 보면 사운드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보면 조회수 1000만에 좋아요가 23만에 댓글이 5만 5천 개가 넘었어요. 와, 이 정도의 파급력이면 이거 뭐 데뷔하자마자 바로 뭐 최고로 핫한 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First time reacting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넘버아이의 GOAT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기대된다. 오. 야. 비트 뭐지 이거? 오. 야. 잠깐. 저는 좀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곡이 생각보다 하드해요. 저는 이 조회수 보고 되게 놀랐는데 사실 힙합을 탑라인으로 쓰는 그룹들은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으려면 힙합이 보통 사람들한테 듣기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곡의 전개 방식이 대중들이 듣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생각보다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놀란 거지. 야. 지금 뭐 곡 잠깐 들어보면 왜 에이셉 락키가 했던 덥스텝 같은 바이브도 들어있고 굉장히 로우파이한 사운드에 약간의 트랩 메탈 같은 것도 연상되거든요. 허허, 진짜 놀랍다. 야. 오. 아니, 이분들 원래 힙합 음악 만들던 분들인가요? 예사롭지 않은데?
야. 랩할 때 트랩메탈 같은 거에 기인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너무 힙합 안에서도 뭔가 조금 조금씩 딥한 영역들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거 되게 실험적이야. 오. 아니 뭐 뮤비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래퍼들의 랩이 너무 놀랐어. 아 그냥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음악이 쉬운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즈 리스닝한 힙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반응이라고? 야. 아 이분들 뭐지? 그냥 안무나 랩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이돌 출신들이 아닌가요? 뭐 언더그라운드에서 힙합 음악을 만들다가 오신 분들인가? 어. 야. 음악이 너무 로우파이해. 로우해, 로우해. 야. 제가 힙합을 표방하고 나온 근자이들은 아이돌 음악들 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로우하고 가장 로우파이. 그냥 뭐 비주얼적인 측면 있잖아요. 뭐 안무나 이런 것들도 다 예사롭지가 않아. 왜 한국 아이돌 가수들 안무 보면 마치 뭐 군인들이 제식하듯이 되게 각을 잡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 근데 세 명 다 개성이 너무 독특해. 랩할 때 느낌이. 야. 야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슈가 있던 분들이 데뷔를 한 거니까 엄청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곡이 너무 빡세. 야. 나 소름 돋았어. 이거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야. 데뷔 뮤직비디오부터 이 정도로 강렬하게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추천 덕분에 뭐 스카이하이, 뭐 비퍼스트 이런 그룹들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반응 영상을 막 찍어왔잖아요. 그들도 어찌됐든 탑라인에 힙합을 쓴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재능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바이브도 좋아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었는데 이 넘버아이라는 팀은 비퍼스트보다 더 힙합에 깊게 들어온 음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막 계속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 음악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트렌드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어려운 음악을 대중들한테 듣기에 어려운 음악을 가져와도 될까? 라고 저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제가 왜 궁금증이 생기냐면 아이돌 그룹들은 음악 하나하나에 흥행이 달려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돌 그룹을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 뭐 의상 이런 거에 대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잘 팔리는 음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음악을 갖고 왔어. 근데 조회수가 1000만이 넘고 반응은 뭐 폭발적입니다. 저는 이들이 과거에 어떤 음악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정말 강렬하게 기억이 될 것 같아. 지코가 소속된 블락비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빡센 음악은 하진 않았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냥 좀 놀라울 정도야. 정말 이 순간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넘버라이. 이런 바이브의 음악 계속 만들죠? 아 저는 뭐 아이돌이라도 바로 팬 되지. 힙합을 멋있게 하잖아요. 전 딱 봤을 때 힙합 되게 멋있게 하는 그룹이 나타났다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래퍼들이 저는 뭐 일본어 랩 가사를 잘 모르지만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